실제로 정상적인 포지션에 있음에도 슬라이스가 나거나 깎인다면 스윙의 어떤 다른 부분을 교정하셔야 되겠지만, 스윙의 시작점인 그립부터 테이크백, 그리고 백스윙 탑까지의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공이 슬라이스가 나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라면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린 겁니다. 안녕하세요. 배움을 드리는 배우리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슬라이스가 나는 근본적인 원인, 공이 오른쪽으로 가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공이 슬라이스가 나는 것과 오른쪽으로 똑바로 가는 푸시볼의 형태는 엄연히 스윙의 구분을 지어야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보다 공이 오른쪽으로 간다는 점에 있어서는 둘다 동일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보다, 목표보다 공이 오른쪽으로 떨어지듯, 슬라이스가 나던 오른쪽으로 똑바로 가던, 어쨌든 원하는 방향보다 공이 오른쪽으로 가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스윙을 해서 공이 오른쪽으로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백스윙을 올렸다가 임팩트가 내려왔을 때 임팩트 지점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열려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열려 있는 클럽 페이스로 맞으니까 공이 오른쪽으로 휘어서 슬라이스가 나던지 혹은 오른쪽으로 똑바로 가는 형태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아주 단순한 이유로 우리가 슬라이스가 나고 공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어떤 형태, 어떤 문제점들이 생길 때 공이 오른쪽으로 가기, 슬라이스가 나기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바로 그립인데요. 예전에 제가 그립 편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립에 있는 이 하얀색 로고와 왼손 엄지가 일자로 잡히는 듯한 형태의 그립을 잡으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스윙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리기가 좋습니다. 물론 이런 형태의 그립을 하신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열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많은 다수의 골퍼들이 열려 맞기 좋은 그립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스윙을 하게 될 때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공이 슬라이스가 나고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내가 어디가 잘못돼서 실제로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백스윙을 하는 방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번 라인, 이렇게 테이크백,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되는 지점에서 내가 오른쪽으로 갈수 있는지, 오른쪽으로 가기 좋은 상태인지 아닌지를 체크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드레스를 취하고 샤프트가 지면이 평행되는 높이로 들었을 때, 지금 보시면 클럽 페이스가 제가 숙여진 척추 각만큼, 이 각만큼 어느 정도 클럽 헤드가 비슷한 방향을 보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위치에서 클럽 페이스가 이 방향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정면을 바라보게 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내려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 페이스가 열리기 좋습니다. 이렇게 정면도 열리기 좋은데, 정면보다도 더 이렇게 뒤집어지신 상태라면 당연히 내려오면 엄청나게 많이 열릴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1번 라인에서부터 만약에 열려 있다면 다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커버해서 닫아줘야 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립, 그 다음에 테이크백부터 내가 열려 있는 게 아닌지 체크를 해보시면 조금 더 손쉽게 슬라이스가 나는 원인, 공이 오른쪽으로 가는 원인을 체크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외에도 되게 여러 가지 체크해 보실 수 있는 기준점들이 있습니다. 1번 라인을 지나서 우리가 2번, 그리고 백스윙 탑, 3번까지 올라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조금 체크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백스윙 탑을 제가 일부러 조금 더 길게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갔을 때 클럽 페이스가 여기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면을 바라본다, 이런 형태의 백스윙을 하셨을 때도 다운스윙이 내려오면 열려 맞기가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백스윙 탑에 있을 때 클럽 페이스가 어디를 바라봐야 좋은 건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백스윙 탑에 올라갔을 때 완전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 페이스가 하늘을 보게 되면 다운스윙을 하면 살짝 닫히는 듯한 형태의 임팩트가 됩니다. 하늘은 닫히는 거, 그리고 하늘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게 되면 열리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어드레스에서 1번 라인을 갔을 때 우리가 숙여진 척추각만큼 헤드가 바라봤을 때를 어느 정도 스퀘어의 기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스윙 탑에서도 비슷한 기준점이 존재하는데요. 백스윙 탑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클럽 페이스의 끝이 지금 제가 백스윙 올린 이 왼팔과 클럽 페이스의 끝이 어느 정도 일치된 방향을 하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스퀘어의 백스윙 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 기준에서는 이 상태로 백스윙을 하셨을 때도 임팩트가 자연스럽게 내려오면 조금 열려 맞는 형태의 실수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저 또한 그랬고 많은 아마추어 골퍼들한테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스퀘어, 백스윙 탑에 올라갔을 때 어떤 형태가 그래도 스퀘어에 좀 가까운 형태의 백스윙인지, 클럽 헤드가 어떤 모양으로 있을 때가 스퀘어에 가까운 모양인지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스윙 탑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닫히는 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왼팔과 비슷한 각도로 바라보게 되면 열리는 거. 맞습니다. 이 중간 정도. 완전히 하늘을 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이렇게 팔과 같이 돼 있는 것도 아닌 그 중간. 그 중간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스퀘어인데요. 사실 이 부분을 일부러 그렇게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슬라이스가 나고 있다면 어디 부분에서부터 잘못돼서 슬라이스가 나는지 체크를 해보시기 위해서 체크하실 수 있는 나름의 기준점을 드리는 것이지 실제로 백스윙 탑에서 열려 있다고 해서 우리가 스윙을 하면 무조건 열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손을 잘 써서 잘 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닫혀 있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릴리스 없이 유지해서 페이스의 변화 없이 똑바로 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처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절대적인 부분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참고 정도는 하실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백스윙 탑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백스윙 탑에서 헤드 모양이 어떻게 있느냐가 열렸는지 닫혔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백스윙 탑에 올렸을 때도 헤드의 모양뿐만 아니라 실제로 저희의 양손의 모양 때문에 클럽 페이스가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그립을 저희가 잘 잡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쭉 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왼손의 각이 어느 정도 거의 펴져 있는 듯한 혹은 각이 있더라도 아주 조금 펴져, 완전히 펴져 있거나 조금 있는 정도. 이 정도의 상태로 있어야지 좋은 백스윙 탑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왼손목의 각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이렇게 꺾이게 되면 이 페이스가 보이시겠지만 페이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정면을 보는 열려있는 형태의 백스윙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손목이 꺾여 있으면요. 이런 모양이 아니라 어느 정도 펴져 있거나 혹은 각이 있더라도 아주 살짝 있는 정도의 손목 모양이 클럽 페이스를 좌지우지 하는데요. 백스윙 탑에서 아까처럼 손목이 과하게 꺾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왼팔을 너무 강하게 좀 펴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현상이 생기실 수 있고, 왜냐면 왼팔을 강하게 펴고 너무 펴려고 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다른 부위가 손목밖에 없기 때문에 팔은 뻣뻣하게 있고, 뻣뻣하게 있어서 백스윙 가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나마 움직일 수 있는 손목으로 이렇게 마지막에 꺾어버리는 이런 형태 때문에 슬라이스가 나시는 골퍼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백스윙을 하시는 골퍼분들은 대부분 좀 젊고 힘이 좋으신 분들이 너무 왼팔을 펴려고 할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태로 이런 현상이 생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킹을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 실제로 우리가 코킹을 하게 되면 백스윙 탑에 올라가서 이런 형태가 정상적인 코킹인데, 정면에서 보여드렸을 때도 이런 형태가 정상적인 코킹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꺾을 수 있는 양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코킹을 하시게 될 때, 이렇게 손목을 뒤집어 버리면, 완전히 뒤집으면 애초에 요만큼밖에 움직일 수 없었던 손목 각이 뒤집으면서 굉장히 많이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형태가 돼서 오히려 더 코킹을 유발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시는 경우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 케이스 말고도 열리시는 경우가 종종 존재하는데요. 제가 항상 스윙을 할때 회원님 힘을 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힘 빼고 하체로 좀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가끔 생기시냐면 백스윙 탑에 손에 힘을 빼신다고 해서 이런 형태로 힘을 빼더라도 그립의 악력을 강하게 쥐지 말자는 의미지 어떤 관절이 틀어질 만큼 이렇게 놔버리자는 의미는 아닌데요.
힘을 빼실게요라고 해서 정상적으로 가다가 마지막 탑에서 이렇게 놔버리시는 형태의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도 실제로 열리기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클럽 페이스가 거의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이 열려 맞아서 슬라이스가 나거나 혹은 오른쪽으로 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이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슬라이스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슬라이스가 나고 공이 오른쪽으로 가는 골퍼분들이 내가 어디서 문제가 있어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인지 실제로 정상적인 포지션에 있음에도 슬라이스가 나거나 깎인다면 스윙의 어떤 다른 부분을 교정하셔야 되겠지만 스윙의 시작점인 그립부터 테이크백 그리고 백스윙 탑까지의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공이 슬라이스가 나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라면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린 겁니다. 이렇게 백스윙 탑에 올라갔을 때 혹은 테이크백을 하거나 그립을 잡을 때부터 내가 너무 열려있기 좋은 상태로 잡거나 드는 게 아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요. 슬라이스가 나고 공이 오른쪽으로 가는 원인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이 오른쪽으로 가거나 슬라이스가 나시는 골퍼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을 혹시 내가 은연중에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요. 슬라이스나 공이 오른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배우리 프로였습니다.